위험하고 불편한 취재들에 대하여 토크한다. 오늘 영상을 봤는데 내일 사라질지도 모르는 회식타기 토크쇼. 불편한 세상 편하게 살자. 진짜 변사! 하얀 거짓말, 뭐 선의의 거짓말 논란인데요. 여자친구가 자기 눈에만 예쁜 고가의 명품 옷 액세서리를 착용했는데 같이 걷기 부끄러울 만큼 별로라면 사실대로 구리다고 얘기를 한다. 벌써 무조건 예쁘다고 칭찬합니다. 별로 싶어. 나는 구리다고 하면 나는 구리다고 얘기해 주는 게 좋아. 막 그 약간 예를 들면 내가 옷을 입고 오면은 예쁘다고 하는 날 있고 구리다는 날 있잖아. 구리네. 아까 들었어. 구리다고 해줘야 아 이게 별로구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더 예쁜 걸 찾지. 예쁜 옷 가면 맨날 입고 입는 거야. 아 근데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. 나한테. 초코바 같아. 초코바. 초코바 깐 것 같아. 여기 포장돼 있는 것 같아.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자주. 초코바. 일부분이야 일부분.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맞아 한다네. 너도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아? 사실적으로? 아 근데 지금 제이 말 들어보니까 제이는 피드백을 받아서 뭔가 더 바꾸잖아. 내가 들어도 안 바꾸긴 한다. 열받을 것 같아? 아니 난 그냥 상관없을 거야. 아니 그냥 너가 이런 뭐 예를 들면 원피스를 자기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너가 그래서 한 일주일 구매하고 샀어. 그걸 딱 입고 왔어. 근데 아 너무 별론데? 너무 안 어울리는데? 이런 건 어떨 것 같아? 사줘라. 왜? 그럼 이런 거는 너 쌩얼도 예뻐. 뭐 연예인 누구보다 너도 예뻐. 아 너무 좋은데? 쟤는 거 내가 너한테 너 쌩얼 예쁘다고 얘기해 준 게 좋을 것 같아? 아니 근데 너 너무 직설적이다. 얘는 그냥 와 좆된다. 진짜 아니면 맨날 사진 해서 와 존나 못생기지 않냐? 맨날 이게 제일 쌩얼 보고 존나 못생기지 않냐고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정재열이 감탄사만 하는 거지. 진짜 나한테 형이로 와서 자랑해. 강재희 사진 보여주면서 존나 못생기지 않았냐? 쌩얼 또 사진 보여주려고 그래. 지금 또 사진 찾고 있어. 아 자기야 빡쳐. 됐어 이거. 이렇게 보여준다니까 나한테. 방문지 됐어. 귀엽네. 사진 찍었을 때. 근데 귀여워서 제일 예쁜 거 아니야? 귀여워서 그런 거 같은데? 그냥 신기해서. 신기해. 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통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야. 동영상 찍어놓은 거 존나 웃기네. 개웃기다. 저러고 진지하게 통화하는 거 진짜 너무 못생겨서 찍어놨어? 소문할 줄인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계속 굴고 이렇게 아 근데 나는 만약에 내가 엄청 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나갔어 막 옷 사가지고 네. 근데 너무 별로라 그러면 좀 민망할 것 같아. 그만 보여줘요. 세인이 제일 불러. 존나 못생겼다. 나 보여줘. 아침 먹으려고 전자는 별로 그날는 중에 아니 꼭 옷은 이런 계열받는 게 뭐 그만 보여줘! 약간 뭐 같으냐면 사람 아닌 뭐 약간 유인원이 그 백화점 그 폐허된 백화점에서 훔쳐서 오는 거 아니 비유가 계열받아. 아니 다시 돌아가자. 나는 좀 민망할 것 같아. 만약에 너가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해보려고. 여기서 진짜 꾸몄어. 예를 들면 검정색 셔츠가 이쁘대. 그래서 검정색 셔츠를 사갖고 입고 갔어. 근데 너무 별로라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아. 맞아. 민망할 것 같아. 진짜 품고 싶을 것 같아. 그 다음부터 얘를 위해서 이쁘게 입고 싶은 마음이 맞아, 안 들 것 같아. 뭔가 또 뭔가 뭐라 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기 죽을 것 같아. 기가 죽을 것 같긴 하다. 아니 근데 기동 씨는 연애 스타일이 여자친구한테 깜빡 죽는 스타일이라서 소리야. 사실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봤을 때 사실대로 얘기하면 뒤지니까. 아니 그렇진 않고. 혼자 좁혀 살잖아. 아니야 나 완전 반 죽여. 말 안 들으면 반 죽여. 여자친구 집 들어가면 거기 개목줄 이렇게 묶고 시작하잖아. 빨라! 화장실 하지 마. 내가 무슨 저런 개목줄 묶고 시작해. 너 맨날 여자친구가 네 차 그 보조석 그 앞에 반성문 씌워 붙여가지고 다녔잖아. 네 반성문 쓴 거. 이게 무슨 노래야? 풀어주세요. 풀어준다. 뭐예요? 반성문? 그러다가 친구를 태웠다가 반성문 몰래 떼었다가 붙였는데 그 티나가지고 걸려서 혼났다. 어? 뭐야?
병신이야. 여자친구 그때 뭐 PC방에 있다가 하면 전화 받고 아 예예예 예, 예, 이러고 나한테 와서 아니야? 아니 내가 거짓말하는 거? 뭐 술 먹다 여자친구 전화하면 나 바꿔주잖아 무서워가지고 너가 대신 얘기해주면 내가 받으면 아 기정이 형 바꿔주세요 나 무서워가지고 예? 어쩌라고. 아니 어쩌라고. 아니 나 잡혔단다 병신아. 어쩌라고.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병신 새끼야. 사실대로 얘기한다. 아 씨가 그럼 잡혔단다 병신 새끼야. 어쩌라고 병신아. 사실대로 얘기한다. 야 여자 얘기해서 뭐해 병신아. 사실대로 얘기 못해 병신아. 죽어 얘기하면 병신아. 다 그럴걸? 씨발 누가 여자가 어질이 크게 그한데 거기다가 너 너무 안 어울려 병신이 씨발. 그러니까 네가 사람들 병신 좀 되는 거야 병신아. 병신 새끼가 씨발 그걸 말하는 인간이 어딨어 병신 새끼야. 그러니까 너가 병신 새끼 얘 아까 때 불쌍하다 얘기했는데 병신 새끼야. 조금만 깐거 같은데 씨발 지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거야. 지가 지금 무슨 병신이냐? 야 쟤가 어디 가서 네 흉부냐 병신아? 병신 새끼야. 아 남자야 힘쓰다고 여자를 이겨보려고 하면 어떡해. 뭐야 뭐야 씨발 여자 때문에 남자가 태어난 건데 뭐야. 지이탄나! 자 뒷부분만 정정할게요. 감정선 불로 나갈 것 같아서 그래요. 뒷부분만 정정할게요. 남 여자 때문에 남자가 태어난 건 아니다. 같이 만든 같이 거다. 같이 만든 거다. 네. 같이 만든 거다. 그렇지만 아. 나는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. 아니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. 예쁘게 입고 왔어. 날 위해서. 근데 별로야. 별로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있나? 몇 없겠지. 맞아, 그러니까 몇 없을 것 같아. 그 우리나라 사회 정서상 그렇게 쉽게 못할까?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좀 스윗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. 맞아 맞아. 싶어. 스윗하게 해 주는 게 좋지. 일단 이쁜데. 너는 이거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거야. 아. 너무 근데, 잘 어울리는데 너는.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이건 별로 아니지. 그래서 그러면 욕 박아야 돼. 내가 반대로 욕 박아야 돼. 무슨 소리야? 그렇게 섭섭하게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. 만약에 혀서 오늘 힙하게 입었어. 힙하게? 원래는 되게 그리스처럼 입었다고. 말 이쁘게 하네, 말 이쁘게 하네. 너가 이쁜데? 힙하게 입었어. 아, 그게 너무 별로야. 그러면 아, 현서는 힙한 거 너무 이쁜데 얼굴이 너무 그 청순하고 여자같이 여성스럽게 너무 여자 여리여리해가지고 이런 거보다는 좀 더 꽁무니 같은 거 입으면 훨씬 더 지금보다 빛날 얼굴이 더 잘 살 것 같아. 이 정도 얘기하면 괜찮지 않을까? 그거는 진짜 근데 막 이거 진짜 존나 이거 초코바 같다 이런 멘트는 이런 멘트는 초코바가 나오는 니가 초코바라 그래. 아 근데 기동이가 완전 그 베스트인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. 맞아, 맞아. 근데 그렇게 해야 돼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남자들이 외웠으면 좋겠어. 재승 외운 거 내가 하나 얘기해줄까? 아 외운 거 있어? 외웠어? 주말에 여자친구를 뭐 예를 들면 만나야 돼. 근데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여자친구가 전화 와서 약속을 깨려고 한대. 너무 배가 아프다. 그러면 재승은 그동안 알았어 그럼 쉬자 그럼 푹 쉬어 하고 끊는데 그럼 맨날 싸움으로 이어졌다 이거야. 걱정도 안 되냐면 걱정도 안 되냐 복수도 아니야. 근데 재승은 가르쳐서 그냥 외워라. 일단 화부터 내고 시작해. 나 진짜 보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이날만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약속을 깰 수 있냐.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조금 쉬고 다시 연락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럼 외워서 해. 왜 어떻게 됐어? 잘못 키지.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그 이후로 쉴 수 있을 거잖아. 맞아 맞아. 근데 그런데 아픈 거 참고 만나면?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몰랐어 하면서 미안해요 갈게. 그럼 어떡해? 이게 좀 어려운데요 그거. 그래도 내가 꼭 참는 게 낫지 너 아픈 거보다. 다음에 그 대신 나랑 구별로 같이 있어? 이렇게 해야지. 와 진짜 대박. 그렇게 그렇게 해야지. 여기서 이거 당황한 티내면 죽대.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사실 나 쉬고 그랬어 이러면 사과. 아 그치 사과. 계속 쇼파 하나 빼라. 진짜 만나고 싶은데 난 너 때문에 지금 안 만난다. 끝까지 두 번째까지 가야지. 지금 존나 다음 때부터 뭐 볼 줄 알아. 너 벌로 나랑 한 달간 너 만남 금지야. 존나